모니터 해주는 게 아니고 써먹어야지. 제가 진짜 분명히 씁니다. 예. 아, 저 자식 또 따라했군. 내가 이때 봤는데 춤 좀 안 되더라. 하면서 지춤은 뭐가 대단해서. 많은 사람. 내 춤 보고 운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 댄스 가수인 줄 알았다고. 과연 이문세 씨의 댄스 실력은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유분방형 댄스라고나 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국민가수 댄스는, 아니, 이거 국민체조인가요? 손에 들기. 팬들은 신승우 씨의 어떤 모습이든 다 변해버립니다. 가장 그 가슴을 그 촉 가라앉게 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빛깔 지저귀 할 때 그 마음의 포도 할 때 보면 진짜 가슴을 촉. 모창을 너무 잘하세요.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파랑새죠, 파랑새. 잠깐만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된. 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귓가에 지저귀던 파랑새 마음에 파닥하기던 파랑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 흉하게 불렀어? 아니 마음에 파닥하기던 정말 잘 코디한 거의 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근데 비노비노 나는 장미 너는 장미보다 나는 장미보다 이쁘진 않아 그냥 알았어 나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부터 네? 못하시는 게 없이 다시 있어. 옛날엔 그랬었지. 들어가고 있어 너의 이별이 나의 사랑이 다시 찾을 때까지 이게 바로 이문세 씨가 만들어낸 효과음인데 얼마나 리얼한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맞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하신 줄 알아요? 제가 먼 그리움의 끝에서 보셨더니 어, 정말 재치 만점이에요, 두 분 모두 다. 여러분께 한 말씀씩 하고 인사 나눌게요. 아, 예. 투샷이. 무슨 더맨더머 그거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겠습니다. 가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지, 한번. 그럼 해보자. 뭐든. 나 같은 걸 내주세요. 둘이 잘 어울려요. 둘이 네. 잘 어울려. 멋지게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 저는 이제 아니, 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얘기는 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끝내. 지금 할 얘기는 내가 다 했어. 자, 아, 저는 굳이 이 나왔어요. 그래서 활동 열심히 할 거고. 자, 그 마지막 노래를 끝내겠습니다. 네, 두 분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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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 이문세 씨 그리고 신승우 씨가 있어서 말이죠. 네. 우리 가요계가 언제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제가 옆에서 봐도 이문세 씨와 신승우 씨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도 되어주고 또 때론 그 선의의 경쟁도 하는 멋진 선후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신승우 씨도 그렇지만 네. 이문세 씨 어쩜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외모를 네. 간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오래 사십시오. 자, 이번 순서는요, 김생민 씨와 정은영 씨가 준비했는데, 먼저 정은영 씨. 네. 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진주 목걸이의 김민종 씨, 김유미 씨.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척척 잘 맞아서 마치 연인 같기도 하고 남매 같기도 한 두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촬영 뒷 모습들도 다 모아왔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요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엄정화 씨를 콘서트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누나 부대들이 가득했습니다. 엄정화 씨의 콘서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TV와 라디오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끊임없이 들리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가요계 여왕 엄정화. 지난 3일 밤 대학로의 한 공연장입니다. 엄정화 씨를 보기에 모인 팬들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엄정화 씨를 만난 분이 무려 18만 명이라고 해요. 18만 명. 자, 드디어 가요계 여왕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보이죠? 얼마나 좋은지 입을 못 다 뭅니다, 이분.
일렉트로니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엄정화 씨. 음악에 맞춰서 독특한 사이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네, 뜨거운 열정의 무대. 박수 받을 만하죠. 전부 스탠딩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열기가 넘치죠. 동원이 사랑해요. She's most beautiful. You know, I've seen lots of girls in Korea like singers. She's the most beautiful girl. 야, 빨리!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지금. 말이야. 엄정화 씨의 새로운 모습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기를. 근데 너무 너무 빨리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죠? 예. 그 많은 그 방송국의 출연 제의를 어떻게 거절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직 첫 방송을 못 잡았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전화 오면 저 기계가 발명되면 나갈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좀 퍼포먼스 스타일로 모든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예, 보통의 노래 안무가 아닌 한편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죠? 예. 약간 몽롱한 눈빛을 항상 준비를 하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이 노래는 약간 그 어떤 몽롱한. 너무 좋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연습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그냥. 연습한 건 없어요. 원래 평소에 좀 몽롱하게 다니세요? 아니 평소에는 또랑또랑하게 다닙니다. 저는 무대에서 약간 좀 무대에서 그 조명이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열정적인 무대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비결이 있습니까? 어디? 전 할머니 돼도 춤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돼도 춤을 춘다고 하네요. 제가 예. 앞으로 하게 될 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많이 지켜주셔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엄정화 씨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스탠바이. 자, 큐. 신나는 뮤지컬 현장. 김민종 씨 감독 데뷔인가요? 뭐 나름 폼은 잡았는데 컷 한번 못 해보고. 쑥스러워하죠? 주말 드라마 진주목걸이의 두 주인공 김민종 그리고 김유미 씨를 만나봤는데요. 천사표 받기만 한 두 분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많아? 이 촬영 현장 분위기를 업시키는 분위기 메이커 김민종 씨. 여기 흠집이 있네요. 조금 더 높이 들자고. 에? 여기 흠집이 있네요. 저 눈 몰리는 거 좀 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쉬어요. 네, 촉촉한 눈빛 연기 착해 보이기만 한데요. 쉬어요. 나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나 지금 저기 누워도. 실수하니까 바로 주먹 이렇게 날아갑니다. 바로 행동파죠. 그렇다면 김유미 씨도 얼굴처럼 천사표이기만 할까요? 지금 김민종 씨 표정만 촬영하는 씬인데요. 아까 맞은 거 바로 복수 들어갑니다. 앞에서 그냥 표정으로 웃기려고 여러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사하게 보는 직구를 그렇죠. 장난하고. 아니 아까도 앞에서 저 하는데 자꾸 대사 틀리게 하고 웃기게 해서요. 저도 막 웃었어요 앞에서. 어떻게 전 잘 보여주실 거예요? 저요? 김유미 씨는 예쁜 줄만 알았더니 다섯 자로 대답해 달라고 했거든요. 바보스러워. 그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순진하고 순수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농담을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대답 한번 해주셔야죠.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드라마 진주 목걸이는요, 김민종 씨와 김유미 씨가 친남매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라마의 인기를 더해갔는데요. 김유미 씨 어머니가 김유미 씨를 유기한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진주 목걸이 마지막 촬영 날이었습니다. 두 분의 심정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다가